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안녕하세요, 빅톤의 승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승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한세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아라TV에서 쓸 이제 이름표 있잖아요. 예. 이름표를 이제 셀프로 그냥 이름표를 막 이렇게 꾸미시면 됩니다. 아, 예. 저 진짜. 네. 자유롭게 꾸며보면 되니까. 어. 앞에 막 매직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바로 한번 꾸며보죠. 예. Let's go.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쁘게. 예쁘게. 아주 예쁘게. 예쁘게. 아. 뭐가 좋을까요? 승우 형, 어떻게 쓸 거예요? 저요? 저는. 네. 세준이 형은요? 저는 이제. 네. 게임. 아... 네. 저는 게임 아이디 쓸 거예요. 게임 아이디요? 네. 어디에서 쓰는 게임 아이디? 닉네임이라고 쓰죠. 네네. 닉네임에 쓰는 그 아이디를 그냥 적을 생각이에요. 오, 좋습니다. 색칠 공부 하러 오는 거. 네, 잠시만. 그만둬. 소리맨. 심플 is bad. 심플한 거 같지 않아 보이는 거. 이게 심플한 게 좋긴 합시다. 좀 좋습니다. 좋긴. 그럴 수 있어. 좋긴 합시다. 좋긴 합시다. 짜잔. 저의 닉네임은 MCU입니다. 그죠? 사실 별건 없고요. 제 이름이랑 이제 다가올 봄. 예. 여름들을 생각하면서 그 계절이 생각나는 이 색깔들을 좀 한번 써봤어요. 네. 공감하시나요? 좋네요. 네. 방합성을 해야 될 것 같은 색깔이. 네,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것도 약간 햇살 같은 느낌으로 이게 헤드도 여기 있습니다. 차기적이네요. 네. 귀엽네요. Simple is best. 네, 다음 저는 그냥 되게 이게 진짜 Simple is best. 진짜 Simple is best인데요. 저희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기도 했고 색깔도 굉장히 보라색도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자, 세준이. 제 이름을 혹시 몰라서 옆에 가로로 세준이라 썼고요. 그냥, 그냥 큰 문자로 이제 임시유. 임시입니다. 임시에유. 네, 임시에유라고 해서 임시에요? 임시유. 네. 임시에유. 네, 그래서 옆에는 이제 심심할까봐 그냥 좀 약간 자연과 이제 호박과 이제 좀 약간 기와를 좀 약간 그렸고요. 네, 참 멋지죠. 자, 다음 우리 수빈이.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게 그냥 제 이름만 썼어요, 수빈이라고. 이름만 쓴 거예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냥 맞나요? 이것저것 그냥 좀 많이 그림을 그리면서 네. 꾸민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는 제가 정말 심플해요. 뭐죠? 그러네요. 다들 알록달록 할 걸 알고 네. 저는 딱 제 이름만 강조했어요. 한수 앞을 내다봤다. 네. 저는 제 별명으로 썼습니다. 오, 옆에 그림 뭐야? 도라에몽이네. 우와, 그린 거야? 네. 오, 잘 그렸다. 역시 한세는 그림 굉장히 잘 그려요. 역시 도화백. 그러니까요. 도화백. 도화백 선생님. 되게 이쁘게 잘들 만드셨네요. 네. 네. 한번 이렇게 차볼까요? 아, 예. 살짝. 네. 살짝 이렇게 차보고. 네. 뚫어야 되나? 네. 살짝 이렇게 차보고. 네. 뚫어야 되나? 어떠세요? 네. 아우, 이름표 주시는 걸 써본 적은 많았어요. 그죠, 그죠. 네. 만드는 건 네. 처음이에요. 저희 또 하울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네, 저희 하울링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라TV 유튜브 채널에 저희 빅톤 컨텐츠도 올라올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해봤나요? 이름표요. 아니 지금 차봤냐고요?